배에서 사용되는 기구 중에서 우리말로 발음이 비슷한 두 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닷이고 또 하나는 돛입니다. 이 닷은 영어로 앵커라고 하죠. 그것은 배가 정착되거나 정지해 있을 때 파도에 물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가만히 정지해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물 밑에 있는 땅에까지 깊이 내려질 수 있도록 던져지는 것이 바로 닷입니다. 또 하나는 돛입니다. 그것은 세일이죠. 그것은 그 작은 배가, 비교적 작은 배가 그 바람을 이용해서 목적지로 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조종하고 또 불어오는 어떤 도전과 그 변화를 에너지로 바꾸어서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구가 바로 돛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공동체이든지 변하지 말아야 될, 계속해서 존재해야 될 목적과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주 근본적인 것이죠. 시대와 문화와 상황이 바뀌어도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이 닷과 같이 뿌리 내려져야 하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동시에 시대와 문화의 도전과 변화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에너지로 그것을 변화시켜가는 이 돛과 같은 그런 전략, 방법, 그런 것들이 또한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닷과 같이 결코 변할 수 없는, 변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 목적, 그것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성장하면서 조직과 운영체제가 발달한 것 같지만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는 그런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존재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9장, 특별히 5절, 6절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교회의 중요한 존재 목적, 흔히 기업이나 사회에서는 비전 선언문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미션 스테이트먼트, 또 비전 스테이트먼트, 그런 사명 선언문 혹은 비전 선언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의 사명 선언, 교회의 비전 선언,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이 말씀이 닷과 같이 온누리교회의 그라는 그 배가 항해하는 데 있어서 견고하게 그 뿌리 내려져 있는 그 비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3개월째 되었을 때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광야 여정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늘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인도하실 때 애굽에서 나온 직후에 가나안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지중해 연안의 해변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남동쪽에 있는 여러 광야, 신광야, 또 이 시내 광야, 이 광야를 거쳐서 돌아가는 그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셨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계속해서 던져야 합니다. 쉽고 빠르고 희생 없이 고생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광야 길로 인도하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왜 출애굽을 하게 하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그들은 출애굽하였는가? 그 출애굽한 백성들의 정체성,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교육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왜 우리가 여기서 나와야만 했는가? 광야를 겪으면서 물이
부족하고 때로 양식이 없고 다리가 아프고 피곤할 때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그들은 던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3개월 전에 그들은 애굽에서 그 애굽의 위협과 그 학대 속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날 수 없을까 그렇게 한탄하며 울부짖었는데 그 3개월 전의 기억은 잊어버리고 왜 우리가 이 광야의 고생을 도대체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왜 출애굽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 존재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19장 이하에 이제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이 왜 출애굽을 했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백성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출애굽이 하나님의 구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이 구원은 보편적인, 문화를 초월한, 시대를 초월한 그런 개념이죠. 그런데 이 구속이라고 할 때는 보다 더 문화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라고 누군가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이 뭐냐라고 할 때 그 의미를 어떻게 우리는 설명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문화적인 용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시대에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설명할 수 있는 단어는 구속이라는 단어였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는 이 한글 발음으로 구속 그러면은 이 법원에 의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되는 그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구속이 아니라 영어로 리뎀션이라고 번역되는 이 구속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화적인 제도로 인한 용어였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문화적 상황에서, 시대적 상황에서 쓰였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하나는 친족 중 어느 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빚을 많이 져서 빚을 갚지 못하게 되었거나 혹은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종으로 팔려갔든지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속박되어 있을 때 종이 되었거나 큰 빚이 돼서 파산되었을 때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나서서 그 친족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주고 빚을 갚아주고 혹은 대가를 지불해주고 그 사람을 종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었을 때 그때 그 사람은 구속자가 되는 거죠. 히브리어로 그러한 행위를 가리켜 이 가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은 고엘이라는 용어로 썼습니다. 이른바 친족 보호자죠. 친족 구원자죠. 가족과 친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대가를 지불하고 그 상태에서 구원해 주는 것, 이것을 구속했다 이런 단어를 그 당시 썼다는 거죠. 그 사람은 고엘이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케이스는 가족이나 친족 중에 있는 어느 남자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었을 경우에 그 당시의 문화는 여성은 자신의 이름으로 어떤 재산도 소유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없이 죽게 된 가정은 모든 재산이 한꺼번에 법적인 근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 오늘 이 시대의 사고방식으로는 여성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법을 바꾸면 되지 않느냐? 그건 물론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세계관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그 문화가 만들어졌냐면 그 죽은 남자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그 아내를 가족으로 맞이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자손이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이어감으로써 그 당시 홀로 된 여인과 가족을 보호함으로 재산을 유지하게 하는 그러한 문화와 풍습이 있었던 거죠. 이건 강제적인 법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형사로 처벌되고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이것은 도덕적인, 문화적인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에게는 인기 없는 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위험과 또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그러한 제도였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 룻기가 바로 그러한 제도를 배경으로 해서 룻이란 여인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지만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왔던 남편이 그곳에서 죽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보아스라는 남자가 그 룻을 책임짐으로써 그 남편과 그리고 나오미의 남편의 모든 베들레헴의 재산이 보존되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할 때 보아스가 구속자가 된 겁니다. 고엘. 왜 성경에 그러한 이 구속의 문화들이 배경으로 깔려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사건을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구속했다라고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친족을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함으로 보호하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는 구속의 문화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신 사건을 내가 너희를 구속했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사건을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사건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요. 거기는 목적이 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출애굽하신 이유야. 이제 너희들은 자유인이 됐으니 너희 마음대로 미래의 운명을 선택하고 살아라. 그리고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노예 상태에서 단지 자유로운 상태로 변화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노예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내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광야가 필요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야만 했고 그들은 많은 시련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단지 자유케 하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너무나 간단한 거죠. 출애굽한 이후에 그냥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출애굽을 통해 이루신 구속의 목적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이제 내가 너희를 구속했으니 너희는 출애굽한 백성답게 살아라. 출애굽을 경험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받은 출애굽한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그 유월절 만찬을 바로 자신의 죽음과 연결시키셨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할 때 사용되었던 표지가 되었던 어린 양의 희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에 바로 출애굽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출애굽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단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속받은 공동체인 교회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이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19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 광야에 그 백성들을 모으셔서 왜 너희들이 출애굽했으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먼저 과거를 상기시키십니다.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이 출애굽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독수리의 날개에 얹어서 너희를 나르듯 너희를 인도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그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능력, 노력, 그들의 어떤 투쟁, 그들의 어떤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로 얹어 나르듯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진 은혜라는 거죠. 그 과거의 은혜를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순종을 먼저 요구하시지 않고 그들에게 먼저 은혜를 먼저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요구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강요하심으로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맞이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독수리의 날개에 얹어서 우리를 나르듯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후에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으라고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순종을 먼저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먼저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오해합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았던 시대고 신약은 그저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얻는 시대라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성경을 오해하는 것이고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구약 시대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구원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이후에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 요구 그것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서 안 되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부담스럽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버겁게 될 때는 언제나 우리는 과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미래를 내다보게 하십니다.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선교의 계획입니다.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선교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이게 후반부에 보면 모든 민족들이란 단어가 나오고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단어는 온 땅이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지금 시내 광야에 있는 백성들 아닙니까? 주변에 산과 광야밖에 보이지 않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360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 온 땅을 바라보는 안목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너희는 특별한 내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특별한 관계는 모든 민족과 온 세상이라는 그 온 세계적인 안목에서만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을 출애굽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2장 24절로 다시 되돌아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후손을 출애굽하도록 만들었던 그 언약의 내용은 다시 또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기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말씀이 나오죠.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출애굽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15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방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4대 만에 이 땅에 되돌아올 것이다. 출애굽을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셨죠. 그러나 근본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출애굽의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의 초점은 그 미래에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모든 족속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의 다른 버전일 뿐이에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과 이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동일한 맥락의 말씀인 거예요. 대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둘 다 모든 족속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는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약속을 지켜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12장의 약속을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와 그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버전만 달라질 뿐이에요. 업데이트 됐을 뿐이에요. 그것은 모든 민족을 복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너희들이 있는 것이다. 너희들의 존재 목적은 모든 민족을 복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통로로, 도구로, 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말씀을 이제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의 다른 단어로 바꾸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뿐입니다. 과거에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모든 족속을 향한 그 선교를 내다보면서 현재 그렇다면 너희들의 정체는 무엇이냐? 너희들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었고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 단어로 설명되는 겁니다. 첫째로 그것은 특별한 내 보물이다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민족이라는 단어입니다. 5절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5절 6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첫 번째 특별한 내 보물,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내 소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우리말은 보물이라고 함으로 그 의미를 더 잘 살려냈습니다.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 가운데 가장 애지중지하고 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것,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 왕으로서 자기가 통치해서 쓸 수 있는 자금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재산 가운데 구별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때 그 단어가 쓰였어요.
그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자신이 아끼는 그 물건으로 따로 구별된 것을 가릴 때 쓰는 단어. 그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특별한 내보물이다. 그것은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보물이다. 단지 그 보물 그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민족에 대한 시야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 특별한 보물의 가치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만일 모든 민족을 향한, 열방을 향한 그 사랑과 기도와 그 비전을 포기하는 순간 교회는 특별한 보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든 민족을 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너희는 내게 특별한 내 보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민족을 품는다는 건 우리의 본성상 어울리지 않아요. 본성상 우리는 동족도 못 품는 우리들이 어떻게 모든 민족을 품겠습니까? 때로는 친족도 품지 못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모든 민족을 품겠어요? 때로는 가족도 품지 못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모든 민족을 품겠어요? 모든 민족은 너무나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비전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을 때 때로는 가족도 못 품고 친족도 못 품고 동족도 품지 못하고 이웃민족도 품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모든 민족을 품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특별한 보물로 우리를 삼으셨을 때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품기에 우리는 이웃을 품을 수 있고 동족을 품을 수 있고 친척을 품을 수 있고 가족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든 민족을 품으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내가 이 가족을 못 품고 친척을 못 품고 이웃을 못 품었어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십니다. 그 또 하나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죠. 제사장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간 중재 역할을 하는 직책이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모셔가고 제사 제도를 실행함으로써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로 오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특별한 보물로 택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조망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출애굽한 백성들과 같이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구약과 같은 제사 제도는 실행하지 않고 구약과 같은 그런 율법의 해석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지만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입니다. 나라라고 한 것은 공동체로서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제도적 공동체로서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약적 제사장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의 의미, 그것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존재의 목적에 가장 합당하게 존재할 때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저 교회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교회가 존재 목적대로 살지 못할 때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저 교회를 보니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 그겁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때로 엄격한 징벌을 내리신 것은 그 제사장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 대한 세상의 평가가 너무 가혹하다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들을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셨는지를 생각하면 많이 봐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이 교회를 자꾸 비난하냐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세상의 기관들이 행한 것보다 교회는 더 엄격하게 세상은 우리를 볼 거예요. 왜? 거기에는 놀랍게도 그런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건 뒤집어 말하면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 오늘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교회 옆에 술집이 있었는데 그 밤마다 그 술집에서 시끄럽게 그 음악 틀고 술 먹고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의 성도들이 이 예배 때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저녁 모임에. 그래서 몇몇 성도들이 저 술집이 불이 나서 없어지든지 망하든지 해달라고 확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근데 진짜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난 술집이 없어졌어요. 술집 주인이 교회를 고소한 겁니다. 교회가 불나라고 기도해서 우리가 불났다. 그래서 이제 고소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가서 법원에 가서 디펜스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느냐. 불나라고 기도한다고 불난 거냐. 그게 불이 나게 문제가 있었으니까 불이 난 거지. 그렇게 막 항변한 거예요. 그랬더니 판사가 하는 말이 술집 주인은 믿음이 있고 목사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 술집 주인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기도해서 우리가 불렀다. 그러니까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오, 하나님이 계시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분들이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면 왜 흥분할 이유가 뭐 있어요? 저 사람들이 없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거 거짓말 믿으면서 그냥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욕을 많이 한다는 건 기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비판을 많이 한다는 거는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이고 그 기대 밑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부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가 된 교회의 존재 목적 대로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거룩한 민족. 이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민족은 같은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로 반복해 설명하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 보물이랑 같은 단어의 맥락이에요.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겁니다. 거룩은 더딥혀져야 되는 거예요. 더딥혀져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이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었던 것처럼,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은 일단 더딥혀지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명령으로 거룩하라라고 명령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하라라는 명령부터 주어지지 않습니다. 거룩하라는 명령은 어디에 나옵니까? 레위기 19장에 나와요. 레위기 19장은 순서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19장 다음입니다. 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됩니까? 왜 거룩하라라는 19장, 레위기 19장 이전의 명령이 레위기 부분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레위기는 지금 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받는 동일한 위치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 광에서 약 1년 동안 머무르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준비한 다음에 출발합니다. 거룩하라라는 명령 이전에 하나님께서 더듭혀 주시는 거룩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어떤 분은 하나님 100%, 우리 100%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개입과 인간의 책임을 동등하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고자 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단어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내 보물이 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한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민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19장 5절로 다시 돌아오면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우리의 거룩함은 성취가 아니라 순종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또한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선교를 내다보면서 현재 우리는 특별한 보물이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민족으로 날마다 순종으로 응답할 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정체성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받은 과거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미래 모든 민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내다보며 현재 우리의 사명,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는 특별한 보물로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거룩한 민족으로 주님 앞에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민족을 복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이 존재 목적에 합당하게 존재하는 온누리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함께 순종하며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영적 출애굽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속받은 백성으로 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출애굽한 백성들의 존재 목적에 합당하며 교회의 사명에 정체성에 합당한 교회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